미나리계의 대부 대모죠 대모 무량님 안녕하십니까. 네 무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우리 무량님의 계좌를 보면서 주식학교 회원들 좋은 조언 결국 그 투자가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조정할 때 힘든 거죠 그죠? 네. 누구나 주식할 때 공부할 때는 하도 뭐 장기 보여 해야지 그러면서 막상 조정 들어오면 깨갱이죠. 네. 네. 아니 내가 보면은 요번에 그 매매하신 종목 중에서 보니까 유니크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유니크가 네. 보니까 첫 번째 매수는 4,700원, 두 번째 매수는 3,300원에서 평균 단가가 보니까 3,600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매수해놓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했는데 욕 나왔을 것 같아요. 1년, 2년. 욕 안 나왔어요. 근데 마이너스도. 몰랐어요. 마이너스도. 있는 것도 몰랐어요.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아, 그렇지. 포트폴리오 잘 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건, 아, 네. 자, 이걸 잊고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열받잖아요. 내가 이럴라고 여기 왔나? 그죠? 고쳐 쓰려고 왔나? 무슨 부자 아빠 만났더니 마이너스만 주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땀방 갈래? 그럴 텐데. 참고 기다린 거. 그게 뭐예요? 그거를 한번 설명해. 저에겐, 그런 갈등은 없었고요. 네. 좀 전에 해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투자에 대한 과거 없이 운 좋게도 부자 아빠님을 바로 만나서 양지만 걸어온 것 같아서 그 행운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 주식 투자의 과거가 아주 화려합니다. 부자 아빠님 만나기 전에 정말 아픈 과거가 많았었는데 네네. 아빠님 만나면서부터 제 마음을 다 비웠어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부자 아빠님 만나고 아 이대로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센터장님께 전화 상담 받고 일단 그럼 한번 한 달만 해보자. 한 달 들으면서 아 정말 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한 달 후에 연 회원 가입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어마어마해졌죠, 저한테는. 그런데 지금 제가 미나리 기법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제가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런너 코치로 모신 부사 아빠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30년 넘게 이 주식 시장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부자 아빠님 말씀을 다 알아듣고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지금처럼 편안한 투자 기간이 없었어요. 예전엔 항상 막 가슴이 타고 어떤 때는 제가 하루에 1억씩 미수도 쓰면서 3일 후에 하종과 3일 맞고 그냥 던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 아빠님 강의 들어보면 하면 안 되는 모든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지만 일찍이 만났더라면 또 강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빠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하는 쭉쭉이 다 옳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하라는 대로 사라는 대로 사고 담아놓고 있다가 하락해 마이너스가 돼도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다가 미나리가 되었다 하라 그러면은 뭐 가격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날 또 올라가더라도 아빠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 가슴에 다 담겨 있어요. 갖다 먹어라. 원래 네 거 아니었잖아. 지금 하면 됐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자문자답을 하면서 예.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 수익 내도록 도와주신 그저 아빠님과 센터장님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결국 무량님도 믿음이었거든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네,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매수자리가 2015년 매수했는데 2016년, 2017년 막 그 9월달 추석 전에는 막 하락할 때 이때 정말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9월달에 그죠? 거기서 개미들 다 던졌을 텐데 결국 팔놈 다 파니까 급등 나오지. 그런데 그것들이 걱정되지 않는 것이 예전엔 정말 몰랐던 분산 투자. 네. 전에는 뭐 서너 개, 너댓 개 가지고 난 분산 투자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종목을 골고루 쭉 분산을 해놓으니까 마음이 다급하지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아직 덜 익어서 그러는 거다.
익으면 때가 되면 그때 수확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잘 나누셔가지고 분산해서 네. 넣어놓고 문자 날라갈 때 그냥 평소에 뭐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네. 항상 실황을 듣지는 못하고 네. 실황을 들을 때는 참여하고 아니면 저녁에 와서 녹화 방송을 다 듣습니다. 예. 이제 옆에 같이 동료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전 강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해놔가지고 저녁에 예약을 걸어놓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매매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매일 뭐 여러 번 공략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에이 대가 아니다고 잊어버리고 또 네네. 새로운 종목이 나오니까 네. 새로운 종목을 담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량이 계좌 보니까 수익률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더 많이 불었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간 그 큰 자리 수만 한번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빠졌는데 6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아, 출발은 얼마죠? 한 1억? 8,400으로 시작했었죠. 8,400으로 시작해서 네. 6억 네. 넘었다. 이야. 박수 한번 드리세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량이 미나리 한 것들을 보면 답답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죠? 네. 뭐를 만약에 세 종목까지 감정을 배제하니까 편안히 지내오고 단호하게 그냥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안 갈 네. 때도 감정이 들어가면 어때요? 막 속 터지잖아요. 우라통 터지잖아요. 부자 아빠 그 인간 옆에만 있으면 그냥 기싸대기 한 대 가겠으면 좋겠네. 막 이런 세 종목 감정을 함께 가지고 가면 손발이 저려요. 아, 손발이. 예전 예, 떠올려 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인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감정, 그죠? 네, 평정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 이런 미나리를 기가 막히게 잘라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몰빵 치면 저 정도 안 가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네. 조금씩 소량씩 담아놓으니까 부담 없이 나오고 또 조금 살라고 하니까 골짜기는 깊은 데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많이 사는 사람들은 보면 다 양손 남은 사. 오일선 위에서 사, 그죠? 뉴욕 시장 급등하면 사, 신고가 나면 사, 그러지. 그거 다 물먹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에서 하는 그 투자 방법이, 펀드 매니저도 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 사실 우리는 개인 투자가에다가 소액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네. 금액이 크다면 저 매매가 안 되는 거고. 절대 못할 거예요. 예, 못하죠. 많이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베트남 요번에, 어떤 종목을 1,000만 원치 살라고 그랬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자,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죽어있던 중소형주에서 상이 나온다는 건요. 언놈인가 입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 알겠죠? 그죠? 물량 동안 기관은 예, 그러니까 기관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걸 맨날 쳐다보고 100주 200주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걔들은 큰 그림을 보니까 그 근처리에서 그냥 냅다 사버리는 거지. 오늘 이거 1,000만 원씩 사야 돼. 1억 사야 돼. 그러면 1억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하나 또 배웠죠. 그죠? 예, 하여튼 네. 무량님, 우리 이 주식학교 후배들한테 우리 무량님이 이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그 감정,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장 안 보고 미국장 안 봐도 편안하잖아요. 네. 맞아. 그게 뭐냐면 시장으로부터의 감정이 분리되는 시장에 대한 감정이고 종목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 이입되지 않은 순간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진 종목을 믿고 시장에 대한 뉴스 자꾸 듣고 지랄하면 할수록 계좌의 수익은 주는 거죠. 그죠? 주식학교 후배들한테 팁을 하나 주셔야죠. 조언의 말씀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시장에 34년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지금 정말 아무 감정 없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세 상승장이 오고 있는데 소외되지 않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행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의심 갖지 말고 좋은 스승님 따라서 올바른 투자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감정 배제와,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를 검증하고, 그 믿음, 우량주를 믿고, 가치주도 믿고, 배당주도 믿고, 그죠? 추세도 네. 믿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장님도 믿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로 끌고 가는 것들. 예를 들어, 이거, 이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아주 오래 끌고 오셨는데, 이게 율천화학 같은데, 이걸 여기까지 네네. 끌고 온다는 게 이것도 보면 2015년에 매수한 거라고, 그죠? 지금 네. 이게 보고 있는 게 2015년 매수한 율천화학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다가 바닥 섰을 때, 이 판다는 게 이게 저렇게 되면 되게 못 팔거든. 야, 이걸 이제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팔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감정이 평소에 부자빠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시는 오르는 날은 보유한 날의 2%에 간다. 그거를 정말 경험을 하면서 부자빠님이 신기 같은 거에 놀라면서 그래서 파란 것들도 믿고 기다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무량님을 보면 고래와 긴조가 30년 고생하다가 도서관 들어가서 돈 떨어지니까 깨달음 왔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의 고래와 긴조는 예, 무량님이 아닌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네. 퇴직 후에 신체적 에너지가 떨어질 때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정말 포트폴리오 잘 짜가지고 노후를 흔히 책임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죠? 네. 네. 부자 아빠님께서 요즘에 천년 멘토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하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안 되어서 거기에 참여는 못했는데 제가 틈틈이 알려주고 무료 강의도 듣게 하고 그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서 생일 때마다 500만 원씩 지금 3년째 네.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이에게 언제, 같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한번 애들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